다들 준비해놨어? 준비야. 오늘은 엄마 아빠 팀 대 너희들이 다. 네. 야, 너희들 아빠 엄마 준비한 거 보면 내 꼭 빠질 텐데. 아, 진짜? 빵빵 터질 거야. 빨리. 아빠부터 할 거야. 그래. 엄마 내가 하면 되지? 아빠가 해. 아, 너희들 배꼽 꼭 잡고 있어. 배꼽 아빠에게 맡고 있어. 자, 아빠가 첫 번째 찾은 제품. 라면 사탕. 라면 사탕. 아니, 저 뭐야. 사탕 맞아. 라면 사탕이야. 스프에 찍어 먹는 라면 사탕. 이거는 실제로 있는 제품은 아니고 2017년 농심에서 만우절 이벤트로 준비한 사진이야. 야, 이런 거 있으면 어쩔 것 같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건 맛있을 것 같지 않냐? 뿌셔뿌셔 먹는 느낌 아닐까? 자, 다음 제품 보여줄게. 야, 이게 뭐냐면 빙그레에서 나온 두게더 크림 볶음 컵. 이거 아이스크림 알지? 바닐라 아이스크림. 여기 안에 크림 맛 볶음면을 먹는 거야.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별로일 것 같아. 별로. 이거는 2016년에 빙그레에서 만우절 거짓말을 올렸던 거야. 자, 다음 거. 이거는 아니야, 시즈브이 콤보 아니야. 위지시포코. 아, 그래. 위지시포코. 거꾸로 봐야 돼, 이렇게. 위지시포코. 아프지, 그리고. 요 팝콘 속에는 팝콘 상자 안에 그 콜라가 들어가 있고, 콜라컵에 팝콘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2019년에 CGV에서 이런 콤보가 팔릴 리 없어! 라는 제목으로 만우절 이벤트를 올렸던 거야. 재밌지? 이거는 도넛나무 씨앗이야. 저거를 심으면 도넛나무가 자라는 거야. 아, 진짜? 야, 이 사진처럼 실제로 이렇게 도넛이 자라. 사자고? 어때? 아빠 준비한 거. 와, 재밌는 거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 너희 거 한번 보자. 자, 봐봐. 뿅뿅이 팬티. 뿅뿅이 팬티. 팬티가 뿅뿅이로 됐다고? 아니, 저걸 어떻게 입어? 아니, 입을 수 있어. 생각을 해봐. 땅바닥에 앉으면 엉덩이 아프잖아. 이거 입어봐. 얼마나 편해. 아니, 여름에 땀띠나. 토해하잖아. 아니, 통풍이 안 돼, 통풍이. 너무 따뜻해. 아니, 여름에 여기 땀띠나. 엉덩이부터 앞에까지 다 땀띠나, 이거. 그래, 예를 들어서 오줌이 찔끔 났다. 팬티가 흡수지 못해. 저걸 입고 방금 끼잖아? 팬티가 진동할 것 같아. 아, 이거 실제로 없고 이거 만우절 제품이야. 자, 다음 거! 뭐야? 아이스크림 모양 밥 햄 반! 컵반 아이스크림! 잠깐, 진짜 맛없겠는데? 아니야, 아버지. 너 먹고 싶니, 저거? 아니, 솔직히? 먹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재밌어. 생각을 해봐. 시원한 밥이야. 아니, 맛없어. 딱딱해. 아, 근데 안에 컵반처럼 이제 양념하고 이런 게 있는 거네. 와, 진짜 맛없겠다. 아니, 얼마나 맛있겠어. 먹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엄마 저거 만들 수 있겠지? 만들 수 있겠지. 좀 만들어줘봐. 원하던 바 아니야? 싫나 봐. 이거 실제로 있는 제품이야? 아, 이거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2019년에 CJ에서 공개한 만우절 이벤트 상품이야. 재밌어. 그래, 다음 거 한번 보자. 그래, 다음 거. 얘네들 뭔가 엄청 재밌는 거 준비한 거 같아. 고추밭 우유. 고추밭 우유. 핫한 신제품 출신. 아, 진짜 핫하다. 와, 핫하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 누가 좋아해, 저거를. 매운 거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어. 아니, 아빠도 매운 거 좋아하지만 저런 거 안 먹어. 아니, 생각을 해봐. 자, 매운 거 먹다가 어우, 매워. 우유 마셔야지. 치겠네. 저거 매운 거 먹을 때 원래 우유 맛이잖아. 저거 먹으면 더 불나는 거야? 아니, 정말 핫하죠, 진짜. 이것도 만우절 제품이야? 이것도 만우절 제품이야. 2019년 서울우유가 공개한 만우절 이벤트 상품이야. 아니, 2019년에 왜 우리나라 해산들은 전부 만우절 제품 내놓았어? 아니,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야, 이것도 재밌는데? 또 있어? 또 있어.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 거 보여줄게. 뭐야? 발바닥 지압팩 출시해. 발바닥 지압팩? 발바닥 지압이 아니라 정도. 생각만 해도 아프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니,
너희들 막 레고 안 지어서 한 번씩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누가 사? 사. 아니 제 꾸미는 봐봐 레고 헬스야. 어차피 아프니까 제대로 밟자. 새로운 계열사가 생겼나봐 레고 헬스라고.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게 실제로 없고 2019년 레고 또 2019년 만우절 상품이야. 아니 저 글로벌 기업이 왜 우리나라 따라하냐? 아 아무튼 재밌어. 아 우리 질 것 같은데 진짜. 또 있어 우리한테 미소가. 아? 그거 있잖아 사과 맛 나는 그 탄산 음료. 응 어. 우리한 맛. 야 이런 거 어디 찾았어? 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패스 다음 거 이거 아니 아 버려 저런 버려 아니 왜 버려. 아니 이거는 두리안 데미소다야. 아니 알아 나도 눈 있어 사야지. 자기 몰라 저런 제품 없어 없지? 어 실제로 없어. 2019년 데미소 또 2019년? 아 그래 설명해봐. 데미소다가 공개한 만우절 이벤트 상품이거든? 어. 실제로 없어. 아 다행이다. 아니 2019년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몇 개야? 만우절 날 뭐 엄청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게. 또 있어? 어 또 있어. 비빔차! 어 비빔차. 이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어. 그러게?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있잖아. 저게 진짜 있어? 어 마트에 있는데? 이거는 어. 2017년 팔도가 만우절 상품으로 만들었거든? 그거 없잖아! 만우절 이벤트를 하잖아! 아니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없다니까. 아 화가 났어! 아. 당연히 화가 나지! 그래서 팔도에서 만들었어 이거를! 아 진짜 있어? 어 이거 만우절 올린 지 한 달 만에! 아 진짜? 어! 어. 지금까지 아빠는 맛백이었어. 진짜? 너 내가 진짜 너희들 빵빵 터질 거야. 어, 진짜? 근데 해! 어. 배꼽 잘 잡아! 배꼽 잘 잡아! 잘 잡아! 어. 배꼽 로켓처럼 날아갈지도 몰라. 자 전국 중고나라에서 팔린 물건이야. 전국 매물자라! 아 이게 뭐냐면 아니 요게 중요해. 아서왕이 막힌 엑스칼리버 급처분. 아서왕이 쓰던 알리 엑스칼리버야. 그리고 대박 가격 2,500만원! 개봉 안 했단 뜻이야. 미개봉 무료 배송 즉시 송금 바로 돈을 싸줘야 배송해 준다는 거야. 2,500원은 팬데믹 왜 그만해. 아니 안 끝났어. 설명이 적혀있어. 설명 영국 아소왕이 막히고 가는 거 집에서 몇 번씩 들려봤는데 순간 소음으로 아기가 들어와서 판매합니다. 아, 잠깐만 그만해 나 숨 못 쉬겠어. 야 괜찮아 간다 다음 거. 자 대상 자 읽어줄게. 이계봉 박혁것에 팝니다. 3,000만원 박혁것에 누군지 알지? 신라이시죠 알지? 어 아래서 태어나. 자 밑에 글이 더 과간이야. 보시다시피 이계봉 상태입니다. 수컷이고 한국어 패치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분에서는 박씨 선호합니다. 박혁것에라고 박씨였으면 좋겠대. 아, 직거래는 경주에서 가능합니다. 자,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더 있어. 자, 다음 제품 대형 에어팟 팝니다. 또 쓰러졌다. 저거 샤워기 아니야? 어? 아니야 대형 에어팟. 제가 귀가 작아서 저한테는 안 맞네요. 귀 크신 분 추천드려요. 실착이 뭔지 아나? 실제로 착용. 실착 5회 미만입니다. 저걸 5회를 여기 달았다는 거야? 미용도 아니고 완전 새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일어나 버섯 또리. 아직 안 끝났어. 또 있어. 자 피타고라스가 풀던 연습장. 피타고라스가 쓰던 연습장이래. 피타고라스 누군지 모르지 원이나. 수학자. 5,000만 원. 가장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저희 집에서 가게를 가게를 잠깐만 나도 갑자기 안돼. 잠깐만. 눈물 나. 아니.
살아가면서 흘린 연습장입니다. 몇 문제 안 풀어서 상태 좋고요. 한두 문제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같이 집에서 과제하자고 했네. 아니, 버섯돌이! 야, 아니, 아니, 빨리 하자. 아니, 언니! 피타고라스 집에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다음 거 갈게. 정신 차려. 배꼽. 자, 다음. 임용통지서. 임용통지서가 뭔지 알아? 뭐야? 이제 군대 들어오라는 통지하는 거야. 자, 임용통지서를 파는 거야. 내 대신 군대 가라고 파는 거야. 이제 이해했니? 자기네. 아, 머리 좋다. 4월 22일 스탠드서 티켓 팝니다. 3,000원. 스탠드서 서 있는 자리. 내 대신 거기 가서 서 있으라는 거야. 아, 잠깐만. 4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1열 스탠드서 흡수합니다. 급하게 처분한대. 구매 의사가 없어도 강제로 보내드립니다. 상품 반품하고는 불가합니다. 노안사! 노안사! 센스 봐라. 스탠드석이란다. 자, 여기까지야. 자, 누가 이긴 것 같아? 오빠! 진 것 같지? 자, 오늘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